신선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신역지 서해구 1835년경이고요. 신선들이 먹는 술, 신선주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중풍과 사지 경련 풍습이 심한 사람이 반드시 복용하여야 한다. 오가비 도냥은 껍질과 속을 그대로 잘라 흙을 제거하고 작은 핀을 속대와 같이 자르고 흙을 제거한다. 당귀 잔뿌리 6도는 씻어서 썬다. 위 약재들을 가루내어 술한 병에 사흘 밤을 담그는데 여름에는 하룻밤을 담근다. 또한 좋은 술한 병을 취해 술한 잔을 붓고 위 약재 가루를 넣어 담근 후 매일 두 잔을 따뜻하게 데워서 복용한다. 술두 병이 없어질 때면 자연히 신비한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오가삐 도냥은 껍질과 속을 그대로 잘라 흙을 제거한다. 2. 작은 핀은 속대와 같이 잘라 흙을 제거한다. 3. 당귀 잔뿌리 6도는 찢어서 자른다. 4. 오가삐 작은 핀 당귀술을 가루내어 술한 병에 3일 동안 담근다. 여름에는 하룻밤 만에 담근다. 술한 잔에 오가삐 작은 핀 당귀수 가루를 넣어 담근 후 따뜻하게 마시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병, 술잔 이렇게 필요하네요.